이 물 관리 안 하고 파스 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떫은 맛이 나고 탕이랑 독소가 그 안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탄물을 빼는 작업은 팥에서 나는 떫은 맛이나 독소를 뺨과 동시에 오늘 들어온 팥의 맛은 어떤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데요. 40년 넘게 팥을 삶아왔지만 매번 탄물을 마시면서 팥의 상태를 점검하는 달인. 물 빼고 또 삶기를 3번 반복해야 빵에 들어가는 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단팥빵에 은은하게 맴도는 딸기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이제부터 드러나는데요. 딸기 과육엔 관심이 없네요. 하지만 있습니다. 딸기 꼭지가 향이 좋아가지고. 레몬도 과육보다 껍질의 향이 강하듯이 딸기 또한 꼭지 쪽의 향이 강렬합니다. 과육은 당연히 딸기 케이크에 쓰이죠. 이 딸기가 여름철 딸기치고는 되게 맛있어요. 여기 깊은 산에서 하장이라고 깊은 산에서 하장. 하장? 예. 저 태백 가는데 하장, 삼척 하장. 골짜기에 가서 우리가 직접 가지러 가야죠. 딸기의 제철은 아무래도 봄이고 겨울에 나오는 딸기도 맛이 괜찮지만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가을이라 딸기의 맛이 좋기엔 어정쩡한 계절인데 날씨가 서늘한 태백의 깊은 산속에서 자란 딸기를 직접 공수해서 쓰고 있으니 강원도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9시간 동안 삶은 팥 위에다가 면포 깔고 그 위에다가 오븐에 말려서 더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딸기 꼭지 세팅. 마른 딸기 꼭지에서 진정 좋은 냄새가 날까 싶었지만요. 와, 이거 웬만한 딸기 과육보다 향이 좋은데요? 자동차 방향제도 삶고 싶을 정도로 산뜻하면서 상큼한 딸기의 향.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기다립니다. 딸기 꼭지가 향이 좋아서 찜을 들이면은 아주 그 맛있는 안근이 됩니다. 차 삶는 법은 누가 어떻게 오신가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사부 그 잘 알고 있는 사부 장보경 선생님이 팥의 대가입니다. 장보경. 대한민국에서 팥의 최고 대가가 장보경입니다. 업계 안에서 팥 하면 바로 떠올린다는 그 이름. 장보경 선생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기법으로 삶은 팥은 바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팥빵 몇 개나 만들어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단팥빵 몇 개나 만들어보신 거예요? 뭐 수도 없이 만들었겠죠. 셀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루에 100개 이상 만드셨겠지만 그냥 최저로 하루 100개로 잡고 1년이면 3만 개 이상, 경력이 42년이니까 곱하기 42 하면 지금까지 달인이 만들어온 단팥빵은 최소, 정말 최소한 150만 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빵,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노력이 들어가는 빵.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백 가지의 빵이 유행 따라 사라지더라도 단팥빵은 이렇게 단단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버터예요? 예. 아는 맛은 새롭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또 중독적이며 그립습니다. 쫀득한 빵을 지나 깊이 깨물면 달큰하게 들어오는 단팥의 진한 단맛.